외로움이라는 내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바깥에서 누군가를 찾지 말아 보십시오. 외로움을 거부하지 말고 잠시 그 외로움과 함께 있어 주어 보세요. 홀로 가만히 존재하는 그 외로운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어 보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외로움을 없애줄 대상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내 내면의 문제를 대상이 없는 탓으로 돌리죠. 끊임없이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나 모임을 찾아 나섭니다. 바깥에서 외로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을 찾음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언제나 문제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 결핍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또 없애려고 애쓰지도 말고 오히려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주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잠시 외로울 때는 몸서리치게 외로워해 보는 겁니다. 결핍되었을 때는 결핍된 채로 그저 있어주어 보는 것이죠. 그런 감정들은 결핍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감정적인 상처만 안고 눌려있을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기를 선택할 때, 그 문제와 직면할 때, 모든 문제는 제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미 문제 안에 답이 있었기 때문이죠.